자, 이번에는 연속 촬영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모드에 들어가면 단일 기본적으로 있고요. 연속 촬영 가능하고요. 셀프 타이머, 시간 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인터벌 촬영이 세밀하게 지원이 되고 노출 브라켓팅, 포커스 브라켓팅도 세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촬영 능력은 사양에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뭐 대략 X1D2와 생각을 하면 거의 2.7프레임 정도로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어두운 이미지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JPG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초당 최초 한 2초에서 3초 정도까지는 연속 속도가 유지가 되다가 이후에 버퍼가 이제 다 차게 되면은 2매에서 3매 정도 촬영하고서 다시 이제 느려졌다가 다시 버퍼가 비워지면 다시 또 3매 정도 촬영을 하고 다시 또 느려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인 촬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사 속도도 떨어지고 지속 능력도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포착에 유리한 류의 카메라는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렌즈에 리플 셔터를 사용하는 XCD 렌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노출 쪽에 보시면은 전자 셔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셔터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만분의 1초까지의 셔터 속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셔터음이 이제 리플 셔터일 때 제가 책상에 지금 대놓고 촬영했기 때문에 실제 속도가 좀 더 크고 소리가 더 크거든요. 네. 전자 셔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관련한 소음이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셔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모아레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플리커 같은 부분이 좀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약간의 제약점이 동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